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화제의 주인공 ChatGPT-4로 PPT를 만들어 봤는데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hatGPT-4의 프롬프트 입력창에 안녕, 나는 실생활에서의 AGI의 활용이라는 주제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해. 우선 개요를 작성해줘. 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각 섹션에 대한 추가 정보나 자료가 필요해. 각 섹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 자료가 필요해. 좋아, 이 내용을 기반으로 PPT를 만들어줘. 다운로드 링크도 제공해주고.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PPT가 열리면 편집 사용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탭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하고 와이드 스크린을 선택합니다. 다시 ChatGPT-4로 전환하고 발표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챗GPT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선택하고 복사한 후 PPT에 슬라이드 노트 영역에 붙여넣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스크립트를 붙여넣습니다. 다시 ChatGPT-4로 전환하고 표지 이미지를 만들어줘. 16:9 비율로 실제 사진처럼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오, 멋진 이미지가 만들어졌네요.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이미지 복사를 선택합니다. 파워포인트로 전환하고 붙여넣기 메뉴를 열고 그림을 클릭해 그림으로 붙여넣은 후 디자이너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탭에서 적용의 메뉴 표시 버튼을 클릭하고 배경 스타일에서 검정색 배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선택한 슬라이드에 적용을 선택합니다. 같은 요령으로 ChatGPT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파워포인트에 붙여넣은 후 적당히 디자인을 변경해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합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ChatGPT-4로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PPT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눈 부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머지않아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것처럼 멋진 PPT를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